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닷컴의 글로벌 챔피언십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강 2일차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니알사린과 샘 세비앙의 경기를 가지고 왔어요. 8강 1차에서 샘 세비앙이 2.5 대 1점으로 니알사린에게 앞섰는데, 근데 이제 2일차, 이제 첫 번째 경기였던 5경기에서 패하면서 일단 동률이 됐어요. 자, 승부처였던 6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알사린이 백으로 경기하고요. 샘 세비앙이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e4, e5 이후에 나이트가 나오고 니알사린이 d4로 선택하면서 스카치 게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오프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제 한때 게리 카스파로프가 이제 요 오프닝으로 꽤 이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조 모형을 받았던 이제 그런 오프닝이기도 한데 근데 현대 들어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탑 그랜드 마스터에서는 이제 비숍 b5 이제 그 루이 로페즈나 아니면 이제 C4로 나가는 이탈리안 게임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백이 이제 D4로 올라가면서 이제 곧장 긴장을 만드는데요. 이제 백이 바라는 건 이제 교환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기물만 중앙에 배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가 일단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치 게임이 진짜 옛날 그 이제 메인 라인은 비숍이 이제 C5 칸 나와가지고 나이트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나이트가 교환됐을 때 이제 백이 상대 진영의 그 더블폰을 만들 수 있을 듯 보여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퀸 F6 나오고 나면은 이게 체크메이트 위협과 동시에 나이트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흑이 그폰 구조상의 약점 없이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말 옛날 올드한 메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백은 뭐 이제 비숍 E3 전개하고요. 뭐퀸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 이제 수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을 이제 버티면서 싸우는 이제 그런 이제 경기 양상이 꽤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현대 들어서 특히 이제 카스파로프 시대에 뭐 이제 피터 스비들러나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활약하던 이제 그 시기에서는 좀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메인 라인이 좀 생겨났거든요. 자,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흑이 나이트 F6로 이제 중앙에 있는 백의 E폰을 공격하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카치 게임이 좀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도 이제 백이 결국 E4 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경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니까. 자, 그 부분이 좀 이제 핵심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이 나이트 교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뭐 체크메이트 위협이 없으니까 결국 더블폰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여기는 E4폰에 대한 그 이제 수비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공격을 받았고,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E5로 올라가면서 공간도 잡으면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하는 걸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핀을 활용한 플레이로 이제 흑이 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죠. 자, 퀸이 E7에 와가지고 이제 핀도 걸고 여기는 이제 폰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러면 퀸 E2가 사실상 강제가 되고요. 자, 이제는 핀이 풀렸으니까 나이트가 도망을 갔을 때, 자, 백이 C4를 이용해서 나이트를 밀어내려고 하면은 이제 흑이 비숍 A6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핀으로 이제 경기를 또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좀 교착 상태가 완성이 되는데, 뭐 이후 경기 양상을 잠깐만 좀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 결국 이제 비숍의 길을 이제 백도 흑도 퀸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G3, G6하고 비숍 피한 캐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나왔던 경기 기보가 있어서 그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흑이 이긴 대각선 잡아가지고 결국 여기 있는 E5 폰을 위협을 할 테니까 백도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트는 여전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서로 간에 이제 비숍이 이렇게 긴 대각선 이제 배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흑은 캐슬링을 다음 수할수 있고요. 이제 백도 이제 캐슬링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흑이 룩을 배치해서 결국 여기는 E5 폰을 거의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제 기보들이 좀 있어요. 거의 한 100경기 가까이 이렇게 이제 마스터 레벨 기준으로 진행된 경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폰을 잡아낼 수 있긴 해도 결국 퀸까지 전부 다 교환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 핀이 풀리기 때문에 이게 나이트가 잡히거든요. 근데 나이트가 잡히더라도 이제 흑도 비숍으로 룩을 잡으니까 이제 교환에서 이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숍 나이트 대 이제 룩이라고 하는 꽤 흥미로운 이제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지금 흑이 중앙에서 또 폰을 잡아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 분석을 해봐도 거의 0점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마스터 레벨 경기 기준으로 봐서도 이제 거의 동등한 이제 승률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흥미로운 라인이다. 자,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요 경기는 조금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 잠깐 보자면 자, 니알사린이 나이트 D2로 선택하죠? 제가 최근에 니알사린 경기들 보면은 되게 메인 라인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이드 라인에 대한 연구가 되게 좀 많이 한것 같다. 요런 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선수가 워낙 또 공격적이고 또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오프닝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한 것처럼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얼살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 10대에 떠오르고 있는 그 인도 선수들이 좀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코치가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해주는 건지, 자, 지금 리얼살인이 특히나 이제 오프닝에서 좀 이제 참신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좀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 흑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생각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수들을 좀 보자면 퀸 E7 바로 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숍의 활동성을 일단 제한한 거고 지금 E5가 또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그냥 요폰을 유지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비숍 지켜 그 지원해 가지고 지켜놓고요. 그다음 캐슬링 이어가게 되면 이거는 흑이 좀 기물전개가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늦게 이제 피안케토 하는 이제 요런 전략들도 백이 먼저 이제 피안케토 하면서 수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C3만 통해가지고 이 대각선 막으면서 이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퀸이 E7 칸으로 바로 오는 것도 좀 그렇고 자, 그럼 이제 D5를 이렇게 밀고 나아가서 이제 폰 교환 만들고 이제 흑이 중앙을 잡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를 생각해 볼수 있어도 이게 비숍 체크 당하고 나면은 결국 이제 오픈 포지션에서 이제 서로 간에 비숍을 하나씩 교환하게 되고 그다음 백이 이제 캐슬링 하게 되면 또 전개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 구조적으로 이제 흑이 중앙을 잡고 있는 듯 보여도 결국 세미 오픈 D파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D폰이 좀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C6 같은 수를 둔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백이 나중에 C4가 올라왔을 때요두 폰만 딱 교환된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좀폰 약점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흑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자, 그렇게 일단 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비 양이 가장 자연스러운 수라고 할수 있는 비숍 C5로 꺼내게 되는데, 자, 이러면은 조금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 나이트가 B3로 가면서 비숍을 때려요. 자, 그리고 나서 E5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E5를 조금 미룬 선택이 된 건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제 흑이 비숍을 긴대각선 배치해서 E5 폰을 공격하는 전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지금 이렇게 두번 움직였고, 지금 흑도 비숍이 이제 두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이제 불균형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퀸 E7 오고요. 자, 퀸 E2 오고, 그 다음 나이트가 피했을 때 C4까지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 A6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러면은 이 앞서 봤던 것처럼 이 대각선에 대한 공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옵션이 생겨나는 게, 이제 백이 퀸사이드 쪽 캐슬링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 말은 지금 흑이 킹사이드 쪽으로 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게다가 여기 있는 E5 폰도 이제 F폰을 활용해서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백이 이제 좀 노림수가 있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세비양은 여기서 비숍 A6가 아니라 나이트 B4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이 노리고 있는 거는 뭐 비숍이 D2칸 오면 이제 포크로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백이 퀸사이드 쪽을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A5, A4 해가지고 이쪽을 좀 공격을 하고 싶은 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리는데, 리얼살인이 A3로 나이트부터 밀어냅니다. 자, 이러면 나이트가 A6칸 가면서 비숍의 길도 막고, 이제 폰의 전진까지도 좀 막아 세우게 됐어요. 자, 그래서 H4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리얼살인이 거의 시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완전히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백이 노리는 거는 비숍 나가고 그다음 퀸사이드 캐슬링 하고 이제 상대의 이제 킹사이드 쪽 압박하는 자 그런 플레이일 거예요. 자, 그래서 H6로 일단 막는데 그다음 비숍이 D2칸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룩이 B8 잡으면서 이제 흑도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캐슬링이 되고요. 자, 근데 요 포지션을 보자면 지금 비숍이 C3까지 가거든요. 그요 포지션을 보자면 지금 컴퓨터는 거의 동등하다고 해요. 백과 흑이 거의 뭐한 0점에 가깝게 좀 동등하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거는 백이 경기 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실수할 만한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이거는 흑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자 그런 경기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기물의 어떤 그 활동성도 그렇고, 그리고 백에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확실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백은 이제 G4, G5만 올리면은 경기가 알아서 풀려 있어요. 그니까 뭐 가령 흑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을 때 백이 딱 G5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백의 게이지가 확 올라갑니다. 거의 한뭐 2점에서 3점 가까이 이건 백이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 뭐 G파일이든 H파일이든 뭐 하나만 열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흑의 킹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에게 가장 뚜렷한 그러니까 뚜렷하면서도 단순하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이제 전략이 있다 보니까 이건 흑 입장에서 이제 훨씬 쉽지가 않은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흑은 지금 이 퀸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물들이 얽혀있고, 얘들이 지금 활동성이 없으니까, 뭐 가령 나이트가 와가지고 교환하면서 풀어내려고 해도, 지금 비숍으로 잡게 되면은 비포 당하면서 이제 비숍이 잡히는 거고요. 이걸 퀸으로 잡는다 그래도 이제 이후에 비숍 비포는 이 전술을 또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은 뭐 흑의 그 이제 전술적인 플레이를 이용해서 F2 폰 잡으면서 B8 개방하고 이제 뭐 나이트를 데려갈 수 있긴 한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비숍과 나이트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 백의 비숍이 월등하게 흑의 나이트를 앞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백에게 좀 좋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세비 형이 결국 D6로 일단 밀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 구조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여기는 C6 폰도 약점이고, 교환되고 나면은 일단 퀸이 열리니까 퀸 교환이 강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폰까지도 이제 약점에 노출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A5로 가서 상대, 여기는 C6 폰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잡게 되면 E7 들어가서 이제 비숍상 내려가는 요런 포크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흑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폰이 하나인데, 지금 백은 두 개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결국, 백이 좀그 이제 기물, 이제 활동성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 이제 기물 이득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자, 그런 모습이 돼요. 자, 여기 가서 비숍을 공격하니까 비숍이 F3로 갑니다. 자, 이러면 C6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는데, 자, 이제는 이 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두 개로 공격받는데 이제 하나로 수비한다 그래도 이건 잡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전진을 하자니 이렇게 되면 비숍의 활동성이 꺾이는 동시에 여기는 이제 다른 폰이 잡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C6 들어오는 것도 이제 하나의 큰 위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는데, 자, 이거는 백이 이제 확실한 우위를 잡았다. 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비숍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상대를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서, 자, 이제는 뭐 G4, G5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백이 확실하게 이제 운영으로서 이제 좀그 유리함을 살려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세비양이 이제 어떤 활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자, D5로 폰을 희생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노리는 건 이제 C5를 열어가지고, 결국 이제 상대 킹에 대한 위협을 하겠다. 자, 그런 이제 요소인데, 자, 근데, 니알사린이 그 기회마저 주지 않습니다. 자, 폰 교환하고 나서, B4로 올라가요. 자, 이거는 흑의 나이트가 C5 칸 오면은, 그다음부터 카운터 플레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자, 그런 판단인데, 자, 이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백이 요 폰을 일단 잡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C5 칸에 지켜진다고 해도 비숍한테 공격받으면 이제 도망가야 되고요. 도망가서 뭐 나이트가 들어와서 B3, 이렇게까지만 들어가면, 이건 흑이 충분한 카운터 플레이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폰 어차피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B4로 나이트의 활동성부터 묶어둡니다. 자, 이러면 나이트가 지금 갈수 있는 칸이 없어요. 자, 비숍부터 이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갔고요. 자, 룩이 올라가면서 폰 일단 득점을 성공시켰고, 자, 체크하고 룩 체크까지 들어오지만, 근데 지금은 기물의 연계가 조금 불안하죠? 자, 비숍이 저 멀리로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데, G6로 가자니 어차피 한대 맞으면서 H7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H7으로 가지만, 네, 이러면은 백랭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알사린이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을 다 만들어놨다. 자, 그렇게 일단 볼수 있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죠. 자, 룩이 E1으로 가서 백랭크 위협합니다. 지금 이 룩이 공짜긴 하지만 잡으면 백랭크에서 이제 체크메이트 당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이제 오픈 파일을 차지하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이고요. 자, 룩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룩 체크 넣으면서 룩 교환 만들어요.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백랭크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금 흑의 룩이 이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비숍이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자, 비숍이 빠져나가니까 체크 한번 걸고 H7 칸 이제 맞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을 공격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비숍을 잡고 이제 룩을 잡는 전술이 있기 때문에 비숍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잡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깔끔하게 이제 비숍 하나 잡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은 비숍이 도망갈 때도 마땅히 없습니다. 지금 뒤로 빠지면 어차피 또 쫓겨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D3 가자니 룩이 와가지고 또 공격하게 되면 지금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아무데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이제 룩 D2로 이제 다른 비숍을 공격하면서 들어가지만, 이렇게 되면은 교환 끝에 결국 F7 폰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체크 한번 넣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지만, 이러면은 킹사이드 쪽에서도 폰이 하나, 퀸사이드 쪽에서 폰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비숍과 이제 나이트의 활동성만 딱 비교해 보더라도 이거는 백이 확실하게 이제 앞서는 상황이죠. 게다가 여기 있는 A7 폰도 이제 다음 수에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한번 하고 이제 킹이 피하니까 여기서 샘세비앙이 경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백이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승부처였던 6경기에서 니알사린이 승리를 따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7, 8경기 이제 무승부로 지켜내고 결국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다른 쪽에서 보자면, 이제 히카루 나카무라가,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서 웨슬소를 상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니시기리가, 티모르 라자보프랑, 이제, 그, 아마겟돈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이겨냈거든요. 자, 그래서 준결승에서 니알사림과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총상금이 뭐 100만 달러고, 그 다음에 또 우승상금이 20만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국 돈으로는 3억 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10대 선수인 니알사림이 그런 큰 돈을 우승상금으로 받게 될지, 그리고 최근에 히카루 나카무라가 이제 피셔랜덤 챔피언에 올랐는데, 연달아서 이 글로벌 챔피언십까지 우승을 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흥미로운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체스닷컴 글로벌 챔피언십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준결승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